10월 13일 금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땅은 6.25 전쟁부터 지금까지 긴장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종식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정전 중에 있는 휴전 상태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긴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쟁 중인 나라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멈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도 긴장하면서 그 나라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까지도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들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두 나라의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계는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기후위기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유다 왕 아사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 왕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긴장감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멈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칼을 겨누고 서로 전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그 긴장을 풀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그 결과 이 두 나라는 어느 한 나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서로 칼을 겨누고 있고 창을 겨루고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두 나라에게 다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관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두 사람 다 모두 다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화목을, 화평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누구라도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가기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